로봇들 좋아하는구나. 친구 없어서 심심하지? 아니 왜 애가 말도 안 해, 답답하게. 아직은 친구가 없으니까 우선 나랑 친구하면 어떠냐? 애가 왜 부침성도 없어? 아이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준아, 우리 공원에 갈까? 너한테 잡히면 엉덩이를 이름 쓰기. 이번엔 미끄럼틀 빨리 오세요. 아빠 안녕. 황진 씨. 도망가. 미안해, 어? 너 화났구나. 걱정하지 말라니까. 준아, 왜 그래? 아, 안녕하세요. 이 저희 애들이 까불다까 부딪혀가지고만 죄송합니다. 이거요, 저희가 다시 다 만들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저기 의자에 가서 잠깐만 앉아 기다려주시면요. 할아버지, 저기요. 저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죽을 죄를 지었어. 무릎 꿇고 손이라도 들고 있을까? 서영 씨한테 소홀해서 그렇단 말 인정 못해.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내가 원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날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건데 내가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알잖아. 난 회사에 불이 나도 회사 버리고 나한테 먼저 달려오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왠지 알아? 난 그럴 거거든. 잘못했어. 집에 갔을 때도 기다리다 혼자 오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할아버지 고모님 앞에서는 아닌 척했지만 정말 화났단 말이야. 나보다 미국 친구가 우선이었잖아. 그래, 그것도 잘못했어. 영민 씨,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응, 약속해. 난 왜 이렇게 영민 씨한테 꼼짝을 못할까? 엄마가 날더러 자존심도 없대. 자존심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용서해줘서 고마워. 오늘 찍은 사진 보내드릴게요. 혹시 집에 컴퓨터 있으세요? 우리 선주고 있어요.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주시면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댁에서 오늘 찍은 사진 보실 수 있거든요. 이메일 주소요? 네, 손자분께 물어보세요. 기다려봐요. 하렙이다. 무슨 주소? 이메일 주소요. 너 이메일 주소 있어? 어디 좀 불러봐. 왜요, 할아버지? 알았어요. 제가 불러드리면 적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분 좀 잠깐 바꿔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제가 불러볼게요. Y, M, T, A. 네, A, G. 저, X, Y, G, G.